경북대 상주 캠퍼스의 입학 정원 감축률이 경북대 본교에 비해 4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는 거점 국립대 통폐합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상주대와 통합한 뒤 지난 9년간 본교는 11.5%, 상주 캠퍼스는 47.9% 입학 정원을 감축했습니다. 박 의원은 이 같은 소규모 캠퍼스의 정원 감축 위주로 이루어진 국립대 통합은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고 캠퍼스별 특화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.